우리 마태복음 13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말씀. 13장 좀 본문이 긴데 13장 1절로 23절까지 1절로 23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1절 먼저 읽으면 우리 성도님들이 그 다음 부분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덜어는 가시 떨기 위해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예. 먼저 이 말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또는 뭐 기독교라든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간혹 요 내용은 알아들어요. 여러분 갈릴리 지역은 뭐로 유명하죠? 그 생산물 중에 일단 갈릴리니까 생선, 그죠? 생선이 많이 나겠죠? 갈릴리 거의, 그게 이제 큰 호수인데 너무 커서 바다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성경에도 그 바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정도로 커요. 그리고 갈릴리,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북부, 갈릴리 주변에는 또 뭐가 유명하죠? 농업이 굉장히 발달했어요. 농업, 갈릴리 북부 지역은. 거기는 이제 그 위쪽 지역에서 이렇게 오고 가는 교통의 요지이기도 하지만 거기는
또 농업이 굉장히 많이 발달했어요. 올리브라든지 포도, 그리고 이제 그 여기 우리가 이제 예수님 비유에서 그 농사 짓는 비유를 하셨잖아요. 이런 것을 이야기할 때 갈릴리 지역 사람들은 대번에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었어요. 왜? 대부분이 다 농사를 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13장에 와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비유로. 그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10절. 이제 그 앞뒤 내용을 이렇게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고 10절부터 나와요. 그리고 오늘 13장을 보면서 우리가 그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말씀의 내용, 이거는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를 좀 보면서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보십시다. 10절부터 좀 보게 되면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어찌해서 저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지만 그들에게는 아니되었다. 있는 자는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길 것이다. 그들이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합니다. 이런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이전까지 예수님은 많은 것들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돌아온 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 정말 하나님의 아들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가르침과 그런 이적들, 그런 걸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결국 돌아온 건 뭐였어요?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하는 거다. 이렇게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했는데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했어요. 진심을 담아서 해줬는데, 그 일을 해줬는데 돈도 안 주고, 그리고 했던 걸 다시 뜯으라 그러고,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자기 마음에 안 들다고. 기분이 나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는 내가 너희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알아들을 사람만 알아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내용이. 여기다 손을 놓고요. 이 내용은 마가복음 4장에도 나와요. 마가복음 4장 한번 열어보세요. 마가복음 4장에 보면 맨 처음에 마가복음 4장 10절 비유를 설명하는 그때에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그랬어요.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열두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조용히 있을 때 어떤 사람들이 제자들과 더불어서 그 비유들에 대해서 뭘 비유로 자꾸 이야기하시니까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이제 사람들에게 들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만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한 그 심각한 내용이죠.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이 비유를 설명하기 전에 13장 9절에 보면 13장 9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9절 시작. 다시 한번.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귀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말은 뭐예요? 똑바로 들을 사람, 분명히 들을 사람, 듣고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만 들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뭐와 연관되느냐 하면요. 그 13장
14절에 이사야의 예언을 이야기해요. 이사야가 예언을 했는데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이래요. 듣기에 둔한 이유 앞에 뭐가 나와 있어요?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 다음에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돌이킬까 두렵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듣는 것과 마음은 연관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듣기는 들어도 보기는 보아도 뭐가 움직이지 않았다고요?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오히려 멀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시고 가르치고 기적을 행했지만 이건 정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리고 선지자들이 이제까지 쭉 예언해왔던 그런 내용들을 예수님께서 이루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그 마음은 오히려 완악해지고 강팍해져서 예수님을 오히려 내몰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더 할 말씀을 하시겠어요? 못하는 거예요. 아니, 안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제자들이 조용히 있을 때, 예수님 혼자 가면 혼자 있을 때 제자들이 왔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물어보니까 제자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복음적인 내용이지만 사실은 제자들에게 한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그 위로를 좀 받았어요. 왜? 제자들은 듣고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제자들의 마음은 열려 있었거든요. 그리고 우리 씨 뿌리는 비유를 내용을 쭉 보면 마지막에 네 종류의 이야기를 하지만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좋은 땅을 이야기하시면서 좋은 결과를 이야기해요. 다시 말하면 제자들에게 천국에 대한 이런 쭉 이야기를 쭉 하다가 정말 결실을 맺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결실을 맺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야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제자들에게는 오히려 격려와 안도를 안도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왜? 이게 제자들에게 한 말이거든요. 다른 사람들, 저들에게는, 외인들에게는 어떻게 했다고요? 비유로 말씀했어요. 이것은 굉장히 네 가지의 비유는 굉장히 평범한 비유예요. 그죠? 씨를 뿌리러 가가지고 씨를 뿌렸다. 씨가 여기저기 떨어졌다. 그 당시 사람들은 그냥 당연히 살아가면서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지만 그 비유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외형적으로는 씨를 뿌리러 가서 씨를 뿌리는데 여기저기 떨어졌어. 그 내용은 알겠는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다른 사람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그리고 이것은 설명해 줘야만이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13장, 요, 이제, 여기는 계속 비유가 계속 나오는데, 13장, 34절 가보세요. 34절.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자,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나와요. 뭐냐?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이미 비유로만 말씀하실 것을 이미 예언해 놓은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13장 11절에 있는 것처럼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되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제는 알아듣는 사람들에게만 이야기하겠다는 거예요. 알아듣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16절에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결국 이 내용은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는 이 내용은 제자들에게는 복과 위로와 힘을 주는 거예요. 결론을 좀 미리 말씀을 드리면 우리 형제 자매님들
여기 이제 씨를 뿌리는 것은 이제 그 천국 말씀을 뿌리는 거잖아요. 이제 나중에 설명이 되겠지만 우리는 천국 말씀을 뿌리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천국 말씀을 뿌리는 사람들인데 어떤 경우는 버려진 씨앗처럼 돼버리고 어떤 경우는 결실을 맺어요. 결실을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위로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위로의 말씀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전파되잖아요. 오늘날 수많은 교회에서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뭐 우리나라 전국에서 교회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갈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이 이 말씀을 듣느냐,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모든 사람이 이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되었다.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이 허락되는 사람이 있고 거절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나를 생각해 봐야죠. 나는 누굴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왔을 때 나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이 13장은 분기점이라고 아까 이야기했죠. 12장까지는 예수님이 정말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그런데 돌아온 것이 뭐라고요? 거절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장부터는 그래? 그럼 난 앞으로 너희들하고 제대로 말해주지 않을 거야. 이런 거야. 얼마나 두려워요. 자, 좀 보십시다. 최근에 이제 그 저희가 이제 그 제가 이제 읽었던 책이 있는데 제가 요즘 좀 재미있게 읽는 책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손수호 변호사? 손수호가 맞죠? 조수호인가? 손수호인가? 제가 이 책을 읽어도 지금 한 3분의 1 정도 읽었어요. 손수호 변호사라고 방송에서도 많이 나오고 유명한 변호사예요. 모르세요? 유명한 사람인데 변호사로 잘 나가는 사람이고, 근데 그분이 쓴 책이 있는데 뭐냐면, 최근에 썼어요. 아주 최근에 그분이 책을 하나 썼는데, 그 책 제목이 뭐냐면, 사람이 싫다라고 하는 책이에요. 네, 사람이 싫다. 한 3분의 1 정도 읽었는데, 변호사에 대해서, 그리고 변호사가 이제 법정에서 법정 투쟁을 한 사람이잖아요.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야, 내가 변호사 안 되길 정말 다행이다. 그리고 우리 아들이 옛날에 변호사 되기를 원했었는데, 변호사 그 길로 안 간 게 정말 다행이로구나. 변호사 정말 사람 못할 짓이더라고요, 보니까. 의뢰인이 있잖아요, 의뢰인. 의뢰인이 있으면 이 의뢰인에게 이야기한대요. 모든 것을 사실대로 저한테 다 이야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그렇게 할까요? 사실대로 이야기할까요, 안 할까요? 영화나 드라마에서 변호사가 나와가지고 변호사는 그거는요 전부 그냥 다 하나의 꿈과 같은 이야기래요. 실제 변호 법정에서 그런 일이 전혀 일어나지도 않고 그것은 하나의 꿈과 같은 이야기예요. 그리고 법정에서 이제 변호사가 검사하고 막 이제 서로 다투잖아요. 변호사는 철저하게 이제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 의뢰인의 부탁을 받아가지고 막대한 수임료를 받아서 변호를 해주는데 이 법정을 이 사람이 표현하기를 뭐냐고 그러냐면 거짓말 공연장이래요. 거짓말 공연장. 자, 피해자 거짓말해. 고발자 거짓말해. 변호사 똑같이 거짓말해. 검사 똑같이 거짓말한대요. 다 거짓말 투성이래요. 그러니까 판사는 저게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을 밝혀내는 사람이 아니고 얼마나 그들에게 속지 않느냐라고 하는 게 관건이라는 거예요. 이게 법정이래요. 그게 법정. 그러니까 이 법정에서 의뢰인이 변호사가 이제 의뢰인의 부탁을 받아가지고 이제 변호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법정에서는요, 뭐 이 사람이 교사든 의사든 무슨 뭐 세상에 아무리 뭐 유명한 사람이든 간에 거기서는 돈 앞에서는 다 만민이 평등하다는 거예요. 뭐 목사가 될 수도 있고, 뭐
심지어 변호사가 또 피고인이 될 수도 있고 변호사가 또 재판석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뭐 변호사, 의사, 교사, 목사, 뭐 아무리 뭐 성직자 어떤 사람도 그 돈 앞에서는 다 똑같이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그런 내용들을 쭉 이렇게 쓰면서 그 사람이 싫은 이유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다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듣잖아요. 들을 때 구원받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구원받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은 우리의 뭐를 살펴요?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죠? 우리 내면을 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나니 그 사람의 모든 마음이 다 그분 앞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날에 우리가 이제 벌거벗은 것처럼 그분 앞에 다 드러나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세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장 솔직한 과정을 거친 사람이에요.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담당했대. 저 그거 믿습니다.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은 살아계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그리고 죄의 1.1획이라도 죄의 조그마한 것도 용납하지 아니하시는 그리고 내가 범죄한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저는 이런 죄인입니다. 저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입니다. 완전히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러내놓고 항복한 사람이에요. 그 과정을 거친 사람이에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안 한다는 거예요. 자, 시간이 그러니까 여러분 씨를 뿌렸어요. 예수님 비유로 이제 들어가 봅시다. 사자를 보니까 길가에 떨어졌어요. 길가에 떨어지니까 어떻게 했죠?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죠. 그죠? 마가복음 이 누가복음 8장에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혔다 그랬어요. 길가는 사람들이 다니는 곳이잖아요. 그죠? 그냥 밟혀버린 거예요. 그리고 새들이 와서 먹어버려요. 이런 데서 뭐 열매를 맺겠어요? 결실할 수가 없겠죠. 자, 첫 번째 길가에 떨어졌어요. 자, 두 번째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졌다. 흙이 깊지 아니함으로 곧싹이 나오나 해가 돋는 후에 다섯 뿌리가 없어버려 말랐고. 여러분 제가 사진을 일부러 뽑아왔어요. 이거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제도 말로 빌레라고 하죠. 빌레. 왓은 보통 밭이잖아요. 그죠? 왓은 밭이고 밭에 제주도는 뭐가 많아요? 돌 많아요? 제주도는 여자가 많죠. 돌이 많아요. 바람도 많고 돌이 많죠. 그죠? 근데 제주도의 밭에 가보면은 한쪽에 그냥 이런 밭이야. 한쪽에는 좀 좋은 밭이고 제주도 땅하고 이스라엘 땅하고 많이 비슷해요. 제주도가 조금 더 억세겠죠. 자 이런 곳에 씨를 뿌리면 어떻겠어요? 말 안 해도 알겠죠? 여기 있는 것처럼 곧 싹이 나왔지만 금방 말라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8장에는 바위 위에 떨어졌다 그랬어요. 마태복음에는 흙이 얕은 돌밭이라고 했는데 누가복음에는 바위 위에 떨어졌다 그랬어요. 거기는 습기가 없어서 금방 말라버렸어요. 싹은 났지만. 자, 세 번째는 어디에 떨어졌다고요? 가시 떨기 위에 떨어졌어요. 가시 떨기. 처음부터 가시 떨기 위에 떨어졌다라기보다는 가시 떨기 위에 떨어진 것도 있지만은 대체적으로 그건 가시밭이야. 가시밭인데 같이 자라서 어느 게 더 빨리 자랄 거예요? 가시가 훨씬 빨리 자라요. 그럼 거기에 떨어진 씨앗들이 그 가시 떨기 때문에 자랄 수가 없죠. 네 번째는 어디예요? 아 바로 이거예요. 좋은 땅에 떨어졌죠. 좋은 땅에 떨어졌으니까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하였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비유 해석을 해줬죠. 비유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제자들이 아,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하십니까? 이 비유에 대해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자,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특별히 이것이 제자들에게 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이 말씀을 보면서 위로를 받을 수 있는데 어떤 위로? 복음을 전했을 때 결실할 수 있는 그런 밭도 있다라고 하는 위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는 그러나 먼저 내가 어떤 밭인가를 살펴보십시다. 자,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그랬어요. 그죠?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았다 그랬어요. 이 말씀이 누가복음 8장에는 여기 천국 19절의 천국 말씀이 누가복음 8장 11절에는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랬어요. 씨는 뭐라고요? 네, 하나님의 말씀, 천국 말씀. 그리고 악한 자는 누구죠?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는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마귀, 악한 자는 마귀예요. 그리고 어디에 뿌려졌다고요? 마음에 뿌려졌다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죠. 마음. 듣는 것과 마음은 연결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사람들이 들을 때는 씨 뿌리는 비유.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그 내용은 이해를 해. 근데 그 의미, 비유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진짜 진리를 아주 쉽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이 비유가 뭐냐? 자, 씨를 뿌렸어. 근데 맨 처음에 길가에 뿌렸는데 길가에 씨가 던져졌죠. 던져졌는데 그럼 그것이 정말 의미하는 것은 뭐냐? 그것은 바로 마음에 뿌려졌다는 거였어요. 여러분 여기다 손을 놓고 누가복음 8장을 한번 가보세요. 누가복음 8장. 8장 12절입니다. 12절. 누가복음 8장 12절. 자,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8장 12절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그랬어요. 여기 11절에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리고 12절에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서 뭐를 얻지 못하도록? 구원을 얻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구원과 연관이 있는 내용이에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에 가는 것이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지옥에 가는데 이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마귀가 하는 게 뭐예요?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버렸어 마귀가. 그래서 그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씨를 뿌렸는데 길가에 뿌려졌고 돌밭에 뿌려졌고 하는 이것은 바로 사람의 뭐라고요?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길가라고 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길가라고 하는 것은요. 주님도 말씀하셨지만은 너무 딱딱해. 여러분 길가는 사람들이 다니는 데잖아요. 밭에 보면 밭과 밭 사이에 길이 있죠. 거기는 경운기도 다니고 심지어는 차도 다니고 사람들이 계속 왕래왕래해. 그러니까 아무리 씨가 떨어져서 거기 던져져 봐도 절대 맺을 수가 없어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 그렇다고 한다면 길가라고 하는 건 뭘까요? 길가는 어떤 마음일까요? 딱딱한 마음. 예, 딱딱한 마음. 도저히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질 않아. 아무리 던져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완악함.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대적하는 마음. 이런 사람들은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해도 계속 튕겨져 나가기 때문에 만날 때마다 복음을 다시 전해야 돼요. 하나님 믿으세요? 관심 없어요. 하나님 말씀 뭐 읽어보셨어요? 아유 관심 없어요. 집에 가서 기도해 보셨어요? 아 관심 없어요.
이야기하면 앞에서는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돌아서면 끝.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마귀가 와가지고 공중에 이 새잖아요. 새가 와가지고 씨를 집어먹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마귀가 그 사람에게 이렇게 뿌려졌던 이런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도저히 들어가지 못하도록 해서 결국 무하게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돌밭에 뿌려졌다는 거잖아요. 돌밭에 뿌렸다는 거 예수님이 설명을 했어요. 즉시 마태복음 13장에 가면 20절에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다. 사실 이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요. 말씀을 전하면 앞에서는 금방 받아들여요. 금방 받아들여. 이런 말씀이었어요. 굉장히 기쁨으로 호응을 해줘요. 이제 예수님 믿을게요. 예수님이 정말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해줬네요. 정말 십자가에서 내 죄가 다 사라진 거예요. 금방 호응을 해. 보니까는 그냥 얼굴에 기쁨이 환하게 비쳐. 제가 딱 봐도 구원 받은 것 같아. 근데 뭐예요? 즉시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았어요. 그렇지만 잠시 견디다가 환난이나 박해. 누가 보면은요, 잠깐 믿다가 그 다음에 환난이나 박해가 뭐예요? 시련이죠. 시련. 곧 넘어지는 자다. 누가 보면은 배반하는 자요 그랬어요.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 넘어지는 자. 그러니까 앞에서는 교회에 와서는 말씀을 듣고 또는 복음교제할 때 이렇게 볼 때는 정말 기쁨으로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 그리고 말씀 때문에 야 너 저기 뭐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생길 것 같아. 그러면 이 사람은 언제든지 배반할 수 있는 사람이야. 앞에서는 웃지만 뒤에서는 돌아서는 사람. 돌밭에 뿌렸다는 걸 누가 보기에서 뭐라고요? 바위 위에 떨어졌다 그랬잖아요. 바위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이 사람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즉시 기쁨으로 받았다 그러니까는 믿은 사람이다,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하지만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길가에 뿌려졌죠? 돌밭에 뿌려졌죠? 가시떨기에 뿌려졌죠? 곡식 열매를 맺었어요? 안 맺었어요? 농부가 씨를 뿌리는 이유가 뭡니까? 열매를 얻기 위한 거잖아요. 열매를 얻기 위한 건데 열매가 없어. 그럼 구원받은 거예요? 안 받았다는 거예요. 이 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배반하는 사람이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앞에서는 웃어줄지 몰라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앞에서는 웃지만 이 사람 밑에는 단단한 바위가 있어가지고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이나 능력이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교제하거나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분 실망할 필요도 없어요. 앞에서 웃어준다고 해가지고 앞에서 이렇게 정말 이런 말씀 그런 말 귀한 말씀이네요. 그런다고 해서 속지 마세요. 우리가 볼 건 뭐죠? 우리가 볼 거는 열매예요. 열매. 열매가 없으면 구원받은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가시떨기.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이것도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결실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누가 보면은 이생의 염려, 세상의 염려죠. 그 다음에 재물, 그 다음에 향락. 이게 덧붙여졌어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어보려고 했는데 살다 보니까 너무 세상이 힘들어. 일할 것도 많고. 그리고 재물 때문에 이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세상살이 하는 거 하다 보니까 내가 교회 갈 시간이 어디 있고 뭐 예수님 말씀을 읽을 시간이 어디 있으며 내가 그 예수님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어디 있어.
할 것도 많고, 계속해서 일에 시달리고, 끌려다니고, 그리고 향락, 세상에 즐거움이 얼마나 많아요. 요즘은요, 세상에 즐거움을 주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도저히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자라나질 못하는 거예요. 전혀 능력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능력이 없어. 역사할 수가 없어요. 뭐좀 해보려고 하면, 뭐 세상에 일이 더 많이 생각나. 그리고 쾌락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하나님 말씀에 관심 전혀 들어오질 않아요. 특별히 우리 젊은 사람들은, 청년들은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우리 모임도 굉장히 주의해야 돼요. 교회마다 간증을 하잖아요. 그 사람이 교회에서 간증을 해서 침례를 주면 그냥 다 구원받은 것으로 인정을 해요. 저는 거기에다가 신뢰를 둡니다. 왜? 적어도 교회에서 결정한 거니까. 그렇지만 교회에서 간증을 했다고 해서 내가 예전에 어떤 그런 교회에서 이런 간증을 했어요라고 하는 그 경험이나 체험, 그것이 여러분의 구원을 지켜주지 못해요.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뿌려졌어요. 좋은 땅에 뿌려지는 것도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보는 거죠. 그럼 좋은 땅에 뿌려지면 결실하잖아요. 농부의 기쁨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열매는 똑같은 결과를 가져왔나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 보면 100배, 60배, 30배. 믿음의 삶은 다 똑같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맺고 있는 열매는 분명히 열매는 있어요. 그러나 그 열매는 사람마다 다르고 그 사람의 어떤 헌신이라든지 주님을 향한 사랑 이런 거에 따라 다 달라요. 그러나 분명히 뭐죠? 적게 거둘 수도 있고 많이 거둘 수도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이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 비유의 말씀을 들을 때, 절망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이게 제자들에게 한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씨를 뿌렸을 때 이런 현상도 있구나. 그러나 앞에 세 가지, 그죠? 앞에 세 가지의 내용도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이 어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뿌렸을 때 저것이 어떤 현상을 가져오는가. 오늘날 이 씨 뿌리는 이 비유의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이 다 자기 자신에게 적용해 볼 수가 있어요. 모든 사람이. 왜냐하면 이 13장 1절 시작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잖아요. 그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해변에 서 있을 때 예수님이 마가복음에는 배에 앉아서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면서 이 비유를 말씀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제자들밖에 없어요. 이것을 깨달은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깨닫는 거죠. 그러나 이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내 자신을 검토해 봐야 되는 사람. 나는 그럼 과연 어디에,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뿌려졌는데, 그럼 나는 과연 어디에 속하는 사람인가? 나는 길가밭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나는 어떤 현상으로 오는가? 나는 돌밭인가? 나는 가시떨기인가? 나는 말씀을 듣고, 누가복음에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어요. 먼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듣고 지키어 인내로 그랬어요. 여러분 씨를 뿌리면 바로 열매가 맺나요? 아니죠.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여기 보면 지키어 인내로 결실한다 그랬어요. 씨 뿌리는 사람, 농부의 마음은 결실이 목표죠. 근데 결실하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결실하지 못하면 어떡해요? 우리 여기 양자매님은 제주 전형적인 제주 사람이에요. 저도 옛날에 어릴 때 저기 우리 할머니하고 그 고모 따라가 밭에 따라가서 보면
곡식을 따로 모아놓는 곳이 있고, 그 주변에 검질들, 그러고 이제 뭐 이상한 것들 많이 있어요. 싹 걷어가지고, 맨 마지막에 추수할 때는 싹 걷어가지고, 한쪽에서 어떻게 해요? 싹다 태워버려요. 가시떨기 떨어진 것, 돌밭에 떨어진 것싹 한쪽에 걷어가지고, 결실한 것만 놔두고, 나머지는 다 불태워버려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자,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론을 내리면, 예수님은 이제 비유로 말씀하세요. 비유로. 들을 수 있는 사람, 듣고 깨닫는 사람. 그런 사람들만 이 말씀이 적용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셨는데, 나는 어디에 속했나?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것을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수 있다라고 여겨집니다.